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작업할 디자인은 화면과 같습니다. 먼저 Ctrl R을 눌러 Show Rulers를 한 후에 레이아웃에 맞게 그림처럼 가이드를 표시해 줍니다. 탈 모양을 먼저 만들 텐데요. 엘립스를 선택해서 이미 색상으로 타원을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38, 하이트는 53을 입력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배치를 하고요. 달의 모양을 변형하기 위해서 핸들로 열린 패스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처럼 왼쪽에 열린 곡선의 패스를 그려줍니다. 이런 색상 없음을 지정하고요. 테두리는 이미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를 12포인트를 지정합니다. 열린 끝 단면은 라운드 캡을 지정해서 끝 모양이 둥근 형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선의 두께를 면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패스에 아웃라인 스트로크를 클릭합니다. 자, 엘립스를 클릭해서요. 상단에 구멍이 뚫릴 부분에 쉬프트를 누르면서 정원을 그려 그림처럼 겹쳐서 배치해 줍니다. 형태를 참조하겠습니다.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패스파인더에서 적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좌우 대칭형을 만들기 위해서 리플렉트 툴을 사용할 텐데요. 자, 패스파인더로 정의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리플렉트 툴로 세로 안내선에 Alt를 누르고 클릭해서 축을 지정한 후에 대화 상자에서 버티컬을 지정하고 카피를 눌러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세 개의 오브젝트를 모두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유나이트를 클릭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타입은 리니어를 지정하고요. 앵글은 90도를 설정해줍니다. 그리고 왼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제시된 CMYK 값을 지정하고요. 오른쪽 컬러 스톱을 더블 클릭해서 K100을 지정한 후에 화면처럼 왼쪽으로 이동해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위스는 35, 하이트는 49를 입력하고요. 제시된 면 컬러를 지정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엘립스를 클릭하고요. 30, 42를 각각 입력해서 제시된 면 색상을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테두리 없음 확인하시고요. 그림처럼 하단에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부분에 음영을 만들기 위해서 눈을 하나 배치를 할 텐데요. 그 전에 방금 그린 타원의 상단 패스를 확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상단의 앵커 포인트를 클릭합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유니폼 120%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상단 패스를 확대해주면 되겠습니다. 엘립스 툴을 다시 클릭한 후에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이전에 입력했던 수치 그대로 OK를 눌러 그림과 같이 타원을 그린 후에요. 면 없음 테두리는 이미 색상을 지정해서 두 개의 타원이 그림처럼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해서 면을 분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 즉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줍니다. 볼 필요한 왼쪽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삭제해주고요. 오른쪽 오브젝트는 제시된 명 칼라를 지정하고 ESC를 눌러 원래 모드로 전환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음영 부분을 그려줄 텐데요. 펜 툴을 이용해서 오브젝트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형태를 참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툴로 왼쪽 상단에 그림처럼 닫힌 패스를 그려줍니다. 곡선에서 다음 패스로 곡선 부분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클릭하여 한쪽 핸들을 없애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단에 음영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먼저 그려주고요. 이제 눈 음영과 눈썹 등을 닫힌 패스로 순서대로 그려서 제시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툴을 이용해서 그림처럼 순서대로 그려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완성된 오브젝트에서 그대로 복사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패스를 순서대로 그린 후에 제시된 명 칼라를 넣어주고 눈썹의 형태까지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계속해서 볼의 음영과 코의 절반 형태도 같이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그림처럼 순서대로 그려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제시된 명 칼라로 정원을 그려 배치하겠습니다. 안내선에 Alt를 눌러서 클릭하면 그 지점이 원의 중앙이 됩니다. 4.5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려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동일한 크기의 정원을 볼 부분에도 배치를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로 Alt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배치하셔도 되고, 다시 한번 엘립스를 클릭해서 OK를 눌러 동일한 크기의 원을 배치해도 되겠습니다. 자, 좌우 대칭형을 만들어 줄 텐데요. Ctrl Y를 눌러 외곽선만 보이는 상태로 드래그해서 좌우대칭할 오브젝트를 다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다시 한번 Ctrl Y를 눌러 미리 보기를 하고요. Reflect 툴로 세로 안내선에 Alt를 누른 상태로 클릭해서 축을 지정하고요. 버티칼로 지정한 후에 카피를 눌러 좌우대칭형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그런 다음 제시된 후에 음영 부분도 그려주시면 면 색상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작업 중간중간에 저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을 그릴 텐데요. 다음과 사각형을 활용해서 모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형태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기 위해서 그런 색상을 지정하시고요. 하단에 엘립스로 클릭하겠습니다. 위치는 13, 하이트는 7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타원을 배치하고요. 그리고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상단 부분을 그림처럼 사각형을 이용해서 덮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후에 패스파인더의 마이너스 프론트를 이용해서 모양을 정리해 줍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호리젠탈은 60을, 버티컬은 35%를 입력해서 카피를 눌러 그림처럼 축소, 복사를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K100으로 명 컬러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턱의 음영을 만들 텐데요. 엘립스 툴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타원을 겹쳐 배치한 후에 모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턱 부분에 안내선에 Alt 클릭해서 중앙에서부터 다음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Width 5.5, 하이트는 5mm를 입력해서 그립니다. 그런 다음 다시 한번 클릭해서 Width는 10, 하이트는 7mm를 입력해서 그림과 같이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완성 형태 참조해서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타원을 선택해서 중앙에 정렬을 다시 한번 맞춰주도록 할게요. 온라인에서 가로 가운데 정렬을 지정한 후에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로 앞쪽에 그려진 오브젝트를 빼서 완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채 모양을 만들 텐데요. 직사각형을 여러 개 배치한 후에 변형을 이용해서 완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별을 위해서 스트로크 컬러는 이미 색상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렉탱글 툴로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Width는 3.5, 하이트는 24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직사각형을 그려 배치합니다. 균등한 간격으로 동일한 직사각형을 복사할 텐데요. 이때는 Move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오브젝트의 트랜스폼에 무브를 지정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툴 패널의 선택 도구를 더블 클릭했을 때 무브 대화 상자를 빠르게 띄우실 수 있습니다. 대화 상자에 허리젠탈은 3.5를 입력하고요. 버티컬은 0을 지정해서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Ctrl D를 하나, 둘, 셋, 네번 눌러서 여섯 개의 직사각형을 균등한 간격으로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제시된 명 컬러를 순서대로 지정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 없음을 지정하시고요. 여섯 개의 직사각형을 선택합니다. 이제 부채 형태로 왜곡하기 위해서 오브젝트 메뉴에 Envelope Distort의 Make with Warp을 이용하겠습니다. 미리 보기를 체크한 후에 스타일은 아크를 지정합니다. 허리젠탈을 지정한 상태로 밴드는 80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허리젠탈의 왜곡 부분에
마이너스 50%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왜곡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45도를 입력해서 그림처럼 회전한 후에 인벨롭 디스톨트의 익스팬드로 확장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부채 모양 뒤에 있는 오브젝트를 만들 텐데요.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림처럼 배치를 해주고요. 점선이 적용된 열린 곡선 패스를 지정할 텐데요.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에 도큐멘트를 클릭하고요. 73mm의 정원을 그려서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부채 형태와 겹치도록 배치를 해주고요. 이 부분에서 이제 열린 패스를 만들기 위해서 툴 패널의 시저스 툴을 사용해서 패스를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패스를 클릭해서 발라주시고요. 그런 다음 오른쪽 패스에도 클릭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딜리트를 두번 누르게 되면 그림처럼 불필요한 열린 패스는 삭제가 됩니다. 남겨져 있는 열린 패스를 선택하고요. 테두리 색상은 K40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 EPT를 지정하면 되겠고요. 라운드 캡을 지정해서 끝 모양이 둥근 점선을 만들 거예요. 자, 대시 드라인을 체크합니다. 대시의 간격은 4피트를 지정하며 그림처럼 끝 모양이 둥근 균등한 점선이 됐습니다. 자, 오렌지를 이용해서 D로 보내기를 하면 되겠고요. 자, 엘립스 툴을 사용해서 겹쳐진 두 번째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75mm를 입력해서 정원을 그립니다. 자, 디폴트 색상을 지정해서 그림처럼 점선의 속성을 없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동해서 그대로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무브 대화 상자를 띄기 위해서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물론 다이렉트 셀렉션 툴을 더블 클릭해도 대화 상자는 띄어집니다. 호리젠탈은 마이너스 0.7을 지정하고요. 버티컬은 마이너스 1.4를 지정한 후에 가피를 눌러 이동하여 복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원을 선택하고요. 마이너스 프론트로 정리를 해줍니다. 그런 다음 완성 형태 참조해서 그림처럼 부채 형태 뒤쪽에 겹치도록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Rectangle 툴로 왼쪽 오브젝트가 겹쳐지도록 드래그해서 그립니다. 그런 다음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프론트를 클릭해서 정리를 해주고요.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제시된 면 색상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부채와 함께 세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어레인지를 이용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해서 정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인 문자를 입력해서 지정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이용해서 도큐멘트 클릭합니다. 도큐멘트 클릭한 후에요. 글씨에
그냥 폰트는 에리얼체를, 스타일은 볼드를, 크기는 16비트를 지정하고요. 검정색을 면색상으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마스크 댄스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하고요. 제시된 면색상 YK 값을 각각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줄 입력일 때 왼쪽 정렬은요, 패러그래프에서 기본적으로 얼라인 레프트가 지기 때문에 그대로 입력해서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처럼 완성이 됐고요. 완성이 다된 후에는 가이드선을 가리고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한 후에 다시 한번 Save As로 저장 위치, 파일 이름, 버전을 확인해서 저장하고 전송하면 되겠습니다.